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로 한 달가량 연기됐던 영주댐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용수만 남겨두고 초당 10톤 이내로 물을 흘려보낼 예정인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최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댐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댐의 방류량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영주댐 발전 동아래 방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을 기점으로 기존 하천 유지수로 흘려보내던 초당 1.5톤의 물을 3톤으로 늘려 본격적인 시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초당 10톤 이내로 물을 흘려보내고 최근 지역 주민과 합의한 대로 농업용수 공급 가능 수위 149m, 저수율 34%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증가 방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으로 해서 방류량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은 오늘 1시 15분. 댐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던 내성천 보존회는 방류를 막기 위해 강으로 들어가 영주댐 안전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방류를 결정하게 되어서 이 조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류는 시작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환경부가 이번 방류가 댐 철거가 아닌 환경 생태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모니터링과 댐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영주댐 협의체의 주민 참여 확대도 관건입니다. 영주댐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는 내년 말쯤 나올 예정으로 방류로 인한 환경 생태 조사가 댐 철거와 활용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TBC 최종수입니다.